다음은 목 근육 결림, 즉 몸이 뻣뻣하게 굳을 때 필요한 운동 방법입니다. 우리 몸 뒤쪽에는 얕은 층의 등세모근, 그 깊은 층의 방가시근과 목갈비근 등에 있습니다. 이러한 얕은 층과 깊은 층에 있는 근육들이 딱딱하게 굳어서 발생하는 것이 목 근육 결림인데요. 이러한 근육들을 스트레칭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누운 자세로 수건을 이용해서 할수 있는 운동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목 결린 사람들을 위한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첫 번째 동작인데요. 수건을 이용해서 목에 실자 커브를 만들어주고 그 실자 커브에서 자연스럽게 목을 좌우로 움직여주는 동작이에요. 이 수건을 목 뒤에 자연스럽게 넣어준 상태에서 머리를 수건 쪽으로 눌러주시고 턱을 당깁니다. 수건의 저항이 자연스럽게 목 뒤에 들어오게 된다면 척추를 길게 한번 세워주시고 코를 들어 마시고 내쉴 때 고개를 오른쪽으로 회전해 보세요. 이때 목 뒤에 닿아 있는 수건을 아주 가볍게 눌러주면 자연스럽게 목 뒤에 경직되어 있는 근육들이 회복이 되실 겁니다. 코를 들어 마시고 원래 상태로 돌아왔다가 내쉬면서 반대쪽으로 회전할 때 똑같이 수건을 눌러주는 느낌, 그리고 턱은 내 몸쪽으로 당겨주는 저항을 그대로 유지하실 겁니다. 다시 들이마시고 정면 보시고 내쉬면서 오른쪽으로 회전하실 거예요. 다시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으로도 회전합니다. 이렇게 10번 반복하는 동작이에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오른쪽,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고 왼쪽,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고 오른쪽, 들이마시고 정면, 내쉬고 왼쪽. 8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오른쪽, 들이마시고 내쉬고 왼쪽. 7번 더, 들이마시고 내쉬고. 6번 더. 내쉬고 오른쪽 들이마시고 내쉬고 계속 수건을 눌러주는 저항 잊지 마세요. 들이마시고 내쉽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네번더 정면 수건 누르고 오른쪽 들이마시고 내쉬고 호흡 들이마시고 정면 다시 수건 누르고 세번더두번 더. 한번 더. 다시 정면에서 가볍게 어깨를 아래로 내리고 연속 동작으로 따라해 보실 겁니다.